왜 그랬냐면 옷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 그 대기업의 브랜드에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옷을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동대문 시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대문 시장이 돈이 존나 될 때라 그때는 사실 크게 브랜드에 욕심이 없을 시기였거든. 야 그때 시장 애들이 브랜드에 욕심을 내요? 시장에서 웬만큼 되는 가게 하루에 1억 팔아요. 1억 팔았어요. 그때 시장이 하루에 1억씩 팔던 때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마진으로 4-5천만 원씩 버는데 뭐하러 브랜드를 해요? 아니, 시장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긴 했거든요. 뭐냐면 뭐하러 브랜드를 해? 되게 머리 아프게 옷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되는 집이 진짜 잘 되는 집들 동대문 시장 뭐 도매 출신 뭐 이러면서 되게 무시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되게 무시하는 분들 많은데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동대문 도매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말도 있었냐면 동대문 시장의 도매 의류업은 국책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을 정도로 매출이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내가 그쪽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나도 내가 그쪽에 있을 때 솔직히 대형 브랜드 뭐 크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안 부러웠지. 왜냐하면 뭐 대형 브랜드에서 진짜 연봉 많이 받으시는 분들보다도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0배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예. 사실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그분들이 되게 폄하를 받아야 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지금도 국내 브랜드 씬이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면서 그 시장 출신이신 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폄하도 많이 당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동대문 도매에 계신 분들 옷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예, 그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너무 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시장 좋겠어요. 출신 시장 출신 이런 게 있는데 뭐 어제도 뭐 잠깐 뭐 어떤 거를 봤다고 너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잖아. 자 저희가 시장 출신이어서 저희 옷이 시장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딱 제안할게요. 블라인드 파일즈 티 가져와서 보름 안에 만들어 와요. 내 현금 100만 원 줄게. 디자이너 있으면. 보름 안에 만들어 오면 내 현금 100만 원 줄게요. 똑같이 만들어 오면. 진짜로. 네. 쉽게 만드는지 아나 봐. 쉽지 않아요. 예. 네. 내가 장담하니까 보름 안에 만들어와요. 100만 원 줄게. 똑같이. 여기 디자이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워싱 똑같이 해오고 내가 하는 봉제 똑같이 해봐요. 그 퀄리티. 그냥 시장 사람들이 하던 옷이니까 무슨 어디 가면 학교에서 공부 배운 사람들은 나오면은 옷을 잘 만들지 않아 봐. 여러분들 현장 안 와봤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포트폴리오랑 그림이랑 공장에서 안 되는데 그림 그린다고 옷이 돼?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우리 가게에 여러분들이 입만 내가 그냥 브랜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브랜드 사람이 와서 라벨 가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코트를 라벨을 바꿔달라. 어디냐?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어디 어디래요. 그때는 도메스틱 씬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백화점 쪽 브랜드겠죠. 백화점 브랜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요 앞에 이렇게 가림막 우리는 이런 이거를 전문 용어로밖에 몰라서 플랩이라고 하는데 히요코라고 하죠. 히요코. 예. 히요코라고 해요. 우린 전문 용어로 가린다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린 거를
하늘색으로만 바꿔서 해달래.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고 해줬어. 어 그랬는데 우리 시야에 국내 브랜드가 잘하는 걸로 보였겠어요? 옷을 직접 파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옷을 모르거든. 진짜 몰랐었어요. 네. 다 그림으로만 옷을 배운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100만 원이 탐나는데 5년은 안 될까요? 형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브랜드를 시작한다는 거는 옷을 잘 못 만들어도 경제적으로 집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집이 여유가 있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신 안에 있으면 인맥으로 할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으면 됐었고 그랬지. 가능하다기보다는 좀 어. 유리하지. 어. 근데 얘기해놓고 나니까 약간 쫄린다. 저도 동대문 도매 출신인데 저 때만 해도 압구정이나 이런 거 멀티샵 애들보다 시장 애들이 옷 더 잘 입었는데. 당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고 뭐, 저기 내가 강남이고 아까... 홍대고 없었어요. 시장 애들이 옷 제일 잘 입었어요. 내가 아까 왜? 그거 얘기해 돈이 있거든.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시장이 호객행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아니냐. 그거는 밀레올의 두산타워 뭐 이런 어, 소매 매장 얘기고 우리는 도매 예,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매 시장은 호객이 아니고 꺼지라고 해요. 옷 사러 오면 꺼지라고 저기요 그러지. 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딴 데 봐 그냥 저기요 이거 얼마냐고요? 안 팔아요. 자 어, 그렇게 장사했어요 도매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도매에서 세일즈 말고 나덤부 1년만 해도 앵간한 브랜드 차릴 능력 된다고 봅니다. 형님들도 인정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릴 순 있지. 잘할 순 어, 없지. 어, 근데 네. 어, 이거는 사실 브랜드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기술력만으로 한다라는 얘기니까 감성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만드는 게 자신 있으면 시장스럽게 만들겠지. 시장 출신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만들어 와보라니까. 작년부터 뭐 불파 티셔츠들 뭐 구매 고객들 많이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렇게 따라하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안 나와? 쉽지 않아요. 원타이가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무슨 옷 만드는 게 앉아가지고 껌처럼 만드는지 하나 봐. 시장 출신들이 제일 강한 게 뭔지 알아요? 생산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림만 그린 사람들이 절대로 시장적인 생산력, 우리가 다녔던 공장 짬밥, 바닥에서 구르면서 배웠던 것들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 그게 초강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폄하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시장 사람이 아니지만 예, 폄하하실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원탁님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왜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드릴게요. 예. 뭐라 해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 도매는 소매 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샵이에요. 예,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는 매장이 아니고 애초에. 그럼 상도의에 어긋나는 예. 거예요. 상도의에 애초에 어 손님들이 구매를 하는 샵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 유통이죠. 예, 1차 유통의 입장에서 어, 3차 유통인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어, 상도덕에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들도 야, 소매한테 팔지 마. 안 팔아도 되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친절하게 꺼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 그러면 손님이 어 저거 얼마예요? 봤는데 소매 같아. 그러면 꺼지세요. 그러냐? 미쳤냐 너? 아 생각이 존나 이상하네. 아니 근데 아까 이 형이 얘기한 거에서
낙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아직도 있는 동생이거든. 나는 팔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 지금 시장이 이래. 그런 방식이 아닌데 우리를 시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니네가 모른다니까. 아니, 만드는 걸로 대결하자고 하면 얼마 전에 조금 그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데님 생산을 100장, 140장 하니까 나를 되게 알로 보는 것 같더라고. 뭐 유명 브랜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데님을 얼만큼 생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데님 전문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데님을 1년 한 달에 한 만 장에서 한 3만 장 사이를 생산했거든요. 내가 한 5년 있었어요. 한 30만 장 생산한 거거든 내가. 나보다 많이 생산한 사람 있어요? 도매에 계신 분들 말고. 대형 브랜드에 계신 분들. 예. 네.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옷을 했어요, 저도. 예. 네. 근데 단순하게 도매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폄하를 당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반박을 할 수 없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 네. 아프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음악이랑 똑같네요. 실용음악과 가서 이론만 배우고 오선지에 음표만 그리다가 졸업했는데 막상 필드에서 녹음실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 저도 건축공학 졸업해서 두꺼운 전공책으로만 보고 단어로만 외우던 게 그냥 현장 노가다 1년 다니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그냥 족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현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의류에도 똑같은 경우고요. 감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이 가장 중요하죠. 옷을 하는 데는 당연히. 그렇지만 기술력 자체도 감성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존나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그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어떤 뭐 학업을 마치시고 그 취업을 하신 분들한테 그분들도 정말 리스펙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서로 조금 리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에, 네, 옷을 하는 사람이면 다 서로 같은 리스펙. 옷을 하는 사람인데 서로 어떤 되게 우리가 경쟁 업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라이벌 관계도 아니고 되게 적대 관계도 아니고 근데 되게 어느 한쪽을 되게 폄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리고 그 폄하를 내가 또 순수하게 넘기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나는 폄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서로 예, 서로 리스펙합시다. 예. 자 오늘도 뭐 여기까지. 배터리 교체 안 해. 끝낼 거야. 오늘 딥한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대가리가 아플라 그러네.